저희 포스터 촬영이 있어서 저희 세트로 왔습니다. 저희 실제로 드라마 찍는 세트고요. 그쪽에서 아마 포스터를 촬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쇼타임에서 차차웅 역할을 맡은 박혜진입니다. 차차웅이라는 역할은 일단 마술사고요. 좀 더 특이한 능력이 있다면 귀신을 봅니다. 귀신을 보고 귀신과 소통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귀신을 보는 능력을 이용해서 앞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번 끌게요. 우와.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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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쇼타임에서 고슬의 역을 맡은 진기지입니다. 슬에는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순경인데요. 사건 해결에 대한 집념이 강하고요. 사람에 대한 정도 깊고요. 책임감도 강하고요. 공감도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주변에 꼭 있었으면 하는 경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맞아? 네, 맞아요. 네, 총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쇼타임 시리즈에서 최검 장군 역할을 맡은 정준입니다. 제가 맡은 최검 역할은요, 신세대 스타일의 미스테리한, 나이는 2000살인데 행동하는 걸 보면 거의 20살 정도 되는, 또 상당히 변화무쌍한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장점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믹한 포즈 좀 가능하실까요? 이 포즈에서. 오케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야, 긴장하시나 나는. 벌써 귀여워, 벌써 귀여워.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쇼타임에서 이용렬 역을 맡게 된 김지혜입니다. 항상 정의롭고 또 건강한 순경이지만,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면 한없이 부드러워지고 다정한 남자로 변하는 그런 젊은 20대의 순경 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배우에 도전을 해보고 싶었고, 저의 또 오랜 가슴속에 간직해놓은 꿈이었는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루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도전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내릴까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은준이 보세요. 내리고 볼게요. 네. 어때요? 오! 깜짝이다. 오! 제 손으로 잡으셔. 정불합시다. 나마스테. 아, 이거 말해도 되나? 우리가 그런 거? 아, 그래요? 우리 귀신이에요. 우리가 귀신이라는 게 포인트 아닐까요? 여지껏 봤던 드라마랑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굉장히 특색이고 신선하고 여러 장르가 아주 섞여 있는 아주 재밌는 드라마입니다. 아, 조용히 해주세요. 나도 아쉽다. 빵! 이거 좀 찍으면 안 돼? 네,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 나도 같이. 어떤 거? 야, 영화 해보니 거의 10대 청소년인데? 귀여워. 어서 오랜만이다. 예상 컨셉은 충성입니다. 다 괜찮아요? 가게 예민하다 보니까. 섹시한 컨셉. 좋아요. 하나, 둘, 카메라! 좋아요!
멋있게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좋아요. 저희 끝났습니다. 저희. 네, 지금부터 쇼타임. 스트레스도 풀고 귀신도 나오지만 굉장히 인간적이고 짠하다 슬프다 싶어지면 깨르르 웃게 되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4월에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봄방사수 감사합니다.